자, 51번째 패턴으로요. 여러분들, 주어도 역시 동사하다. 주어도 역시 형용사하다라는 표현. 주어, 꼬음, 동사, 형용사. 주어, 꼬음, 동사, 형용사 보실 거예요. 자, 이 꼬음이라는 아이가 어디에 위치했나요? 그렇죠. 동사랑 형용사 앞에 위치하는 거 기억해 보실게요. 주어, 꼬음, 동형하고 외우시면 되겠네요. 이런 표현들, 동조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일단 꿍이란 단어를 기억해 주신 또 좋은데 이 아이가 어디에 위치한다? 그렇죠. 동사, 형용사 앞에 위치해서 그 내용과 같음을 동조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 보실게요. 자, 나는 동의해 라는 표현보다도 나도 역시 동의해. 더 생동감 넘치지 않나요? 자, 만들어 볼게요. 동의하다. 굉장히 쉽습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넘이. 쉽죠? 넘이. 잘하셨어요. 한자에서 온 단어 그대로이기 때문에 넘이 해주시면 돼요. 나는 동의한다. 또이 넘이. 또이 넘이. 잘하셨고요. 야, 나도 역시 동의해. 이렇게 생동감 넘치게 해보세요. 또이 꼼 넘이. 자, 천천히 해볼게요. 나는 또이. 역시 꼼. 그쵸. 서술어 앞에 꿈. 잘하셨고요. 그리고 동의한다. 놈이. 잘하셨어요. 또이 꿈. 놈이. 자, 여러분들도 쉽다는 거. 놈이. 하시죠? 여러분들도 꿈. 놈이. 하시죠? 자, 그럼 우리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주어 꿈. 동사 형용사 구문으로 주어도 역시 뭐뭐하다. 문장 한번 다양하게 만들어 보실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자, 내가 오늘 지갑을 안 가지고 왔는데, 그도 역시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대요. 큰일 났네요.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도, 아잉, 어이, 역시, 꿈. 그리고, 가지고 오지 않았다. 망이라는 동사, 가지고 오다라는 거에 앞에 콩만 붙여주시면 되겠죠. 콩망. 그리고, 지갑은요, 위라고요. 아잉의 꿈, 컴망, 위.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현도요. 우리가 앞서 배운 대표 문장, 또이 꿈, 놈이, 동의한다라는 것과 비슷한 표현이에요. 나도 역시 그렇게 생각해. 그처럼 생각해. 가볼게요. 또이 꿈, 나도 역시 생각한다. 응이라고 하죠. 또이 꿈, 응이. 나도 역시 생각하는데, 그처럼 뉴 하면 뭐뭐처럼이고요. 워이 하면 그러한이란 뜻을 가져요. 그러한처럼, 즉 그처럼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쓴다? 뉴 워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또이 꿈 응이 나도 역시 생각해. 그처럼 뉴 워이. 또이 꿈 응이 뉴 워이. 잘하셨어요. 이 표현은요. 구어체에서 여러분들이 베트남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또이 꿈 너이 동의한다라는 표현과 같은 뜻으로 많이 쓸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자, 이번에는 조금 문장의 주어가 의문사가 주어가 될 거예요. 누구도, 그렇죠? 누구도 역시 치과 가는 거 싫죠. 치과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예요. 저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문장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누구 아이도 역시 아이 꿈. 자, 아이 꿈. 누구도 역시 그렇게 생각해. 누구도 역시 그렇게 말하더라. 이처럼 아이 꿈 굉장히 많이 쓰여요. 아이 꿈. 그리고 원하지 않는다. 컴무원. 원하지 않는다. 아이 꿈. 컴무원. 어디 가는 것을? 치과 가는 것을. 니 냐콰. 냐콰 하면 치과죠. 아이 꿈. 컴무원. 니 냐콰. 잘하셨고요. 다음으로요. 어떤 문장 가볼까요? 야, 그 친구도 역시 메탈 시계를 착용했다. 자,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단어를 알려드리기 위한 저의 깨알 같은 노력입니다. 자, 가볼게요. 그 친구는요, 만의, 역시, 꿈, 착용하다. 어떤 액세서리, 시계나 귀걸이, 이런 것들 있죠? 착용하다란 단어, 베트남어는 네오라고 해요. 네오, 시계는 넘호. 네오 넘호 하면 시계를 착용했다. 그럼 만의 꿈 네오 넘호. 여기까지만 해도 좋죠. 그 친구도 역시 시계를 착용했는데 어떤 시계? 가죽 시계 아니고 번쩍번쩍 김로아이 금속 시계야. 넘호 김로아이 금속 시계가 되겠죠. 괜찮으신가요? 자, 다음으로
그 가게도 역시 세일 중이다 가볼게요. 지금 세일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쪽 가게도 세일인데 그 가게도 디엠 더, 그 가게도 역시 꿈. 그리고 세일하다라는 건요, 가격을 내리는 거, 하락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자에서 온 단어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 낮추는 거죠. 자, 가격을. 하자 하면 가격을 내리는 거. 즉, 세일이란 단어가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그럼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가게도 역시 세일 중이다. 가격을 낮추고 있다. 님, 너, 꿈, 낭, 하자. 자, 시제까지 넣어서 문장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 봤어요. 님, 너, 꿈, 낭, 하자. 잘하셨어요. 자, 다음으로요. 나한테 역시 다리가 아프다 가볼게요. 여행을 갔는데 친구가 다리 아파하는 거예요. 야, 너만 아파? 나도 역시 다리 아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꿈 또이. 나는 또이. 역시 꿈. 마음이 급해서 꿈이 먼저 나왔네요. 다시요. 나는 또이. 역시 꿈. 아프다. 나우라고 해요. 나우 하면 아프다. 그리고 어디가? 다리가 아프다. 쩐이라고 하죠. 나우쩐 하면 다리. 다리 두드리면서 오늘 연습해 보세요. 나우쩐 다리 아프다. 자, 그러면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또이꼼 나우쩐. 네, 너무 잘하셨고요. 여러분들도 역시 저처럼 베트남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 만날게요. 행갑 라이. Like. 자, 우리가 51번째 패턴에서 놈이라는 단어 보셨었죠? 놈이 하면 그렇죠. 한자에서 온 단어 쉽죠? 동의하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 회화 더하기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요. 어떤 동조와 거절의 표현 알려드리려고 해요. 동이처럼 상대방의 의견을 동조하고 함께 맞장구 쳐주는 표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좋아하다라는 형용사 did을 사용해 볼게요. 자, did. 그리고 뒤에 그 느낌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형용사 강조부사 여러분들이 뒤에 위치하면 되는 거 아무거나 써주시면 돼요. 저는 한번 과를 넣어볼게요. 그럼 디과 디과 굉장히 좋구나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멋진데 굉장히 멋진데 하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하겠죠. 하이는요 여러분 영어의 cool 정도 느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미드 같은 거 보면 cool 이런 단어 많이 나오죠. 베트남어로는 그게 바로 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하이과 굉장히 멋진데, 굉장히 잘하는데 아주 다방면으로 쓰일 수 있는 형용사예요. 하이과. 자, 다음으로 그거 참 굉장히 좋은데 좋은이라는 형용사 또 떠오르시죠? 또 그냥 또 엄지 치켜 올리시면서 해도 되지만 굉장히 좋은데 또과 할수 있죠. 자, 다음으로요. 굉장히 기쁘다. 무이 기쁜 그래서 무이과라고 할수 있죠. 역시 형용사 강조부사 과 대신에 람, 텃 모두 쓸수 있어요. 아시죠? 저희 배웠으니까요. 자 다음으로 거절의 표현. 굉장히 안타깝다. 안타까운, 유감스러운이라는 표현은 띠엣이라고요. 뭐라고요? 띠엣. 그래서 띠과 뭔가 거절해요. 그러면 안 돼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유감스럽다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직접적으로 안 돼, 싫어 이런 표현보다는 띠과 안타깝다 굉장히 또는요 미안해 그쵸? 싱로이 미안해 싱로이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슬프다. 나도 같이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거절하게 돼서 슬퍼 문과 다시 한번요 문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이거는 베트남의 문화적인 부분으로 사실 서양권에서는 나안 돼.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제 베트남도 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이랑 약간 비슷한 정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거절을 할 때는 직접적으로 안 돼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띠과 유감스럽다. 쓴로이 미안해. 문과 굉장히 슬프다. 이런 표현 알아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거절도 조금 더 매끄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능해라는 것보다는 뭔가 리액션을 더 크게 해주면 기뻐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운 형용사들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형용사였잖아요. 좋은, 즐거운, 멋진 뭐 이런 단어들을 활용하셔서 동조도 더 실감나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회화 더하기 시간에 만날게요.
Anh ấy cũng không mang v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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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ôi cũng nghĩ như vậ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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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cũng không muốn đi nha k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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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ạn ấy cũng đeo đồng hồ kim loạ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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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ệm đó cũng đang hạ gi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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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ôi cũng đau châ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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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h ấy cũng không mang ví. Anh ấy cũng không mang ví. Tôi cũng nghĩ như vậy. Tôi cũng nghĩ như vậy. Ai cũng không muốn đi nha khoa. Ai cũng không muốn đi nha khoa. Bạn ấy cũng đeo đồng hồ kim loại. Bạn ấy cũng đeo đồng hồ kim loại. Tiệm đó cũng đang hạ giá. Tiệm đó cũng đang hạ giá. Tôi cũng đau chân. Tôi cũng đau chân. Anh ấy cũng không mang ví. Anh ấy cũng không mang ví. Tôi cũng nghĩ như vậy. Tôi cũng nghĩ như vậy. Ai cũng không muốn đi nha khoa. Ai cũng không muốn đi nha khoa. Bạn ấy cũng đeo đồng hồ kim loại. Bạn ấy cũng đeo đồng hồ kim loại. Tiệm đó cũng đang hạ giá. Tiệm đó cũng đang hạ giá. Tôi cũng đau chân. Tôi cũng đau chân.